아유, 언제나 에브리데이 365일 너무 감사해요. 네. 여기도 이쁜 옷들이 많던가요? 아, 여기 김피디랑 여기도 다리 빠지게 여기 다 돌았거든요. 기똥차게 예쁜 것도 많더라고. 같은 상가만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보러 갈게요. 잠깐만 누나, 근데 왜요? 오늘 패션 꼬라지가 이게 보여요? 이거 아주 기억 안 나요? 지난번 공구 때 보여드린 와이드 벤츠. 오늘 여기 청소하러 오신 거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김피디가 지금 동대문 청소하러 나왔어요? 아니에요. 요게 유행이에요. 나 이런 여자. 오세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누나다. 구독 좋아요. 여기 또 새로운 매장인가요? 왜 우리 7월 공구 때 원피스 대박집이 하나 있었어. 나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나 이상가를 이자 뜨지 뒤졌는데 대박 나셨나 봐. 큰 매장으로 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원피스 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착착착 겁나 날씬해 보이는 그 원피스 그 집이에요. 첫 번째 보여줄 아이템 뭐죠? 후드 원피스라고 여기 배색도 들어갔고요. 여기에 허리가 강조하는 스타일로 나왔는데 허리를 굉장히 잘 놓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자유자재로 늘어나요. 여기가 또 편한 거 한 번에 벗을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때도 이게 매장에서 이렇게만 보고 라방 때 입어봤는데 진짜 날씬해 보여. 저는 사사반 5호 입잖아요. 저는 사실 조금 커요. 허리 부분이 제 기준으로는 조금 큰 집. 요거 혼용률 좀 물어봐도 됩니까? 요거는 소재가 면에다가 나일론 혼방인데 가을에 이렇게 툭 걸쳐서 입는 바바리 원단. 빗물 딱 튀기면 퉁 튕겨져 나가는 딱 그 원단이네. 그래서 요렇게 핏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여름 원피스랑 느낌 많이 다르다. 뒤에서 보니까 원피스인데 트렌치 위에다 그냥 후드 입은 것 같지 않아? 캐주얼해 보이고 나 처음에 사장님 보고 그냥 이 네이비 치마에 후드 달린 쇼트한 아노락 같은 걸 입으셨나? 그런 느낌이었거든? 와서 보니까 한 장이더라고. 그럼 이거 몇 사이즈? 66은 제일 이쁘고요. 77분들 완전 요거는 약간 통통 체형들 키가 좀 크시고 나는 좀 팔다리가 통통한 요런 분들 진짜 강추. 요 핏이요. 시그니처 핏이네. 팔다리를 잘 커버를 해주고 허리를 좀 날씬해 보이게 잡아주는 이 핏은 제가 입어봤잖아요. 진짜 날씬해 보여. 다른 컬러도 한번 같이 볼까요? 다른 컬러. 워낙 대박 상품이라서 이렇게 세 컬러로 약간 그레이빛을 도는 블루라고 하는데 요거 그냥 이렇게 아우터로 입으시고요. 안에다가 그냥 크림 컬러 이너로 입으시고 운동하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 또 다른 코디 방법은 가을에 미들 부츠 있죠? 이거 미들 부츠 보여요. 미들 부츠! 미들 부츠! 미들 부츠. 요즘 핫 트렌디한 웨스턴 부츠 같은 스타일을 또 신어주시면 굉장히 또 느낌이 틀려요. 제가 40대인데 의외로 손님들이요 젊게 입고 싶어 하세요. 젊으면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건데 이거 안에 이 컬러가 진짜 안 맞긴 한데 괜찮지 않아요? 안 잠궈도 외투로 입었는데 여기가 딱 잡히니까 진짜 날씬해 보인다. 오픈해도 저는 언니 그냥 다 필요 없고 뚱뚱해 보이는 거 싫어요. 날씬한 게 포인트다 하시면 무조건 요 컬러. 전 무난한 게 좋아요. 아무 옷에나 잘 어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컬러. 그리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패핀 걸요? 하시면은 요 컬러. 매장에 왔을 때 젊으신 맞아요. 사장님들은 이 그쵸, 색상으로 그쵸. 원픽으로 하시고 이게 젊어 보이죠? 되게 어려 보여요. 아니 제가 아까 입었던 거 약간 발랄한 느낌의 쫄쫄이 스타일의 피트한 가디건이었잖아요. 사이즈가 넉넉해지니까 이렇게 편하냐? 겁나 편해요. 라쿤이 사용된 건데요. 이게 사이즈가 만져보면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사이즈가 엄청 부드러워요? 사이즈 얘기해요 빨리. 사이즈 얘기해 주세요.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인데요. 이제 니트다 보니까 엄청 잘 늘어나거든요. 제가 입어보니까 66 반까지는 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니트가 좀 까끌까끌거리잖아요. 얘는 라쿤이에요. 근데 라쿤은 백화점 가서 저희 라쿤이에요. 근데 3% 5% 얘 30% 한 2년 전부터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예요. 시장에선 거의 취급하는 데가 없는데 무려 30%
정도로. 저 지금 완전히 맨살이거든요. 이 정도 깎을거림 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뭐 하나 입으세요. 어차피 가을 되면 이거 하나만은 추워요. 그리고 이게 뭐가 마음에 드냐면 깊은 립 브이넥. 맞아. 나 목 안긴 거 알지? 제가 목이 짧지는 않아요. 근데 길지가 않아요. 근데 어때? 좀 길어 보이지 않니? 아 여기다가 집에다 1kg 다이아 있으시잖아요. 1kg 딱 걸면 기가 막히지. 사이즈가 넉넉하니까 원피스 있잖아요. 끈다리 원피스 같은 거 가을에도 겨울에도 입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레이어드 하시면. 그리고 나서 또 코트 입잖아. 얘는 겨울에도 입어요, 여러분. 맞아요. 요런 네, 거는 진짜 하나 잘 사시면 정말 활용하기 좋고 오래 입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베이지 컬러 필요하시면 저는 요 컬러. 아 저는 언니 검정이랑 아이보리 가디건 이미 있어요. 근데 이 옷은 좀 사고 싶네요 하시면 저는 민트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아 그냥 청순한 거 좋아하시면 저는 핑크도. 사장님이 바바리를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이 바바리예요? 네, 바바리예요. 원래 바바리는 여기까지만 단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원피스로는 있게끔 이렇게 단추를 조금 늘린 거예요. 아니 이 사장님 네. 엄마들 마음을 알아. 딱 한 가지로만 입으면 우리 도닥 같거든. 단추 하나 더 달면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거든. 아이 기가 막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바바리 원단을 쓰면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게 없어요. 원단이 뭐예요? 요거는 원단이 레이온 나일론 폴리 이렇게 혼방이 돼 있는데 첫 번째 그 후디보다 얇아요. 걔는 오히려 좀 바바리 같은 원단이었거든요. 맞아요. 얘는 훨씬 더 얇고 얘가 오히려 원피스 같은 원단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우라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감. 외투람은 모름지기 안감이 있어야 하거든. 이 말을 모르니 내가 우라통이 터진다. 요게 우라예요. 보통 원피스를 만들면 이걸 굳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외투로 나온 아이니까 이렇게 안감까지 완벽하게 넣어서 외투로 입을 수 있게. 외투로 입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위에다가 한번 살짝 걸쳐봐 드릴게요. 여기다 이걸 또 입는다고?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불편하고 짧고 뭐 이렇게 좀 죄어오면 되게 싫거든? 야 얘는 죄일 게 없다 야. 같은 옷을 두 장을 입었는데 이렇게 날씬해 보인다고? 대박이다. 이 카키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그냥 여러분 블랙 옷 입고 이렇게 카키 외투로 버버리로 그냥 포인트 줘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게 이 소매단인데 여기가 반밴딩이에요. 살이 짧은 사람들 그 일할 때 되게 불편해. 이게 자꾸 이렇게 내려오면 거슬려. 시계 자랑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그리고 디테일이 보시면 여기가 벨트가 이제 셋업으로 가요. 아, 벨트가 같이 간다는 말이죠? 벨트로 가죠. 요거 벨트는 그냥 따로 빼가지고 그냥 화이트 바지 같은 거랑 따로 코디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테일이 여기가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이거 무슨 효과예요? 이거 왜 넣었어요? 이거 여성스럽고 사장님 이렇게 움직여줘. 편해. 이거 없잖아? 뚝 소리 난다? 뚝뚝 하면서 터져. 확실히 근데 이게 있으면 우아하고 클래식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88까지 충분히 맞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단추 안 잠그시겠다 하시면 88도 맞아요, 이거는. 칼라는 검정이랑 카키? 이렇게 두 칼라? 카키 이렇게 진주하고 딱 이렇게 입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모임 룩도 괜찮지. 그리고 제가 신경 쓴 부분이 요 단추예요. 요거 하나만 딱 보이게 쓸 수 있게. 나머진 다 히든이야. 우리 단골집이 이사를 했네 이쪽으로. 이사했어. 변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어느 집이 어디로 가는지 다 찾아야 돼 아주 그냥.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가을 신상 좀 보여주세요. 가을 신상. 잘 나가는데 저 이번에 대박난 상품. 너무 이르지 않아요 근데? 했는데, 8월인데? 저희도 궁금했는데 나오자마자 다 완판돼서 지금 리오더 들어가 있어요. 네. 컬러는 이렇게 두 컬러인데. 어때? 도도해 보이지? 재수 없어 보이니? 누나 요새 독심술 하나 봐요. 얼마쯤에 검정이 원래 디테일이 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걸쳐만 봤는데 이거 왜 잘 나가는지 딱 알겠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성복에서 잘 안 나는 느낌이에요. 이게 심지어 무게감도 있고 옷 자체가 탄탄
따뜻하네요, 되게. 제대로 정장 만드는 그런 자켓집 정장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노블하거나 그런 디자인도 아니에요. 여기 얌실하게 단추 이렇게 달린 거 보여? 왜 이렇게 달았어요?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게 트렌드. 트렌드라고요? 네, 이건 트렌드예요. 난 믿지를 못했어요. 집집마다 다 이게 달라고 다 트렌드라니까. 저도 이 트렌드는 본 적이 없는데 일본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 같으면 안 잠글 것 같아요. 소재가 어떻게 되죠, 소재가? 이거는 그냥 합성 폴리 레이온 그리고 스팟. 사이즈는 몇 가지 맞을까요, 이게? 66 반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네. 저 안에다가 오늘 되게 두꺼운 니트 입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66 반 더 입을 것 같은데? 77에 안 넘어가시면 다 편안하게 맞으실 거예요, 무조건. 이거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범죄의 전성시대. 최차 씨가. 이놈의 느가부지 뭐 하시노? 내 맨날 해야 되네. 느가부지 뭐 하시노? 아니에요. 진짜 멋쟁이 브라운이에요. 이게 약간 보카시 컬러잖아요. 여러 가지 컬러가 믹스돼 있는 이런 원단은 원단 자체가 비싸요. 솔리드 원단보다 1.5배 이상 비싸요. 제가 지금 블랙 입었는데 일반 데님 컬러 있잖아요. 데님이나 밝은 계열 바지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켓 진짜 많이 입어봤잖아요. 자켓은 다 필요 없고 여기 어깨에서 겨드랑이 떨어지는 여기. 여기가 울거나 여기가 안 예쁘면 소위 찐빠난다 그러거든요. 찐빠나면 꽝이야 걔는. 단추 포인트 이거 뭐라고, 이거 되게 귀엽다잉. 여기다가 저 같으면 하이웨스트 벨트 같은 거 해가지고 풀 스커트 같은 거랑 딱 드레쉬업하게 입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과감하신 분들은 안에 탱크탑 그리고 밑에다가 쇼츠, 반바지 그리고 이렇게 박시한 거 오버핏 자켓 제대로 된 거 딱 하나 걸쳐주시면 너무 근사할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염색, 난 좀 밝은 컬러다 이러면 이 컬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블랙은 좀 더 야물딱져 보이네. 그리고 일을 시키면 오늘 안에 다 완수할 것 같은 그런 색깔이야. 일 끝내주게 잘할 것 같아. 요거 추천받았어요. 롱 게더 스커트.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게더 스커트는 뭘 게더 스커트라는 요렇게 거예요? 요렇게 약간 A자로 요렇게 요렇게 떨어지는 거. 아 저는 개같이 더운 스커트죠. 개같이 예쁜 스커트. 요게 데일리로 입기 정말 좋더라고요. 진짜 편하고 격식 있는 모임 가기도 좋고 후뚜루마뚜루 입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하비분들 계세요. 이게 상체는 어떻게 좀 돼, 괜찮아. 근데 하체가 뭘 입어도 정리가 안 되는 분들 이거 입으세요. 컬러가 누나가 입은 색깔이 다크한 네이비랑 크림 아이보리. 딱 베이직한 두 컬러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가디건도 괜찮고 블라우스 입으면 또 되게 클래식해 보이고 기본 티셔츠 이런 거 입으셔도 되고 있지만은 코디 걱정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요거 사이즈 몇 가지 입어요? 고무줄이라 원 사이즈인데 26, 27인분 제일 예쁘게 맞고 한 28 반까지 맞아요. 코튼 백인데 한번 뭔가 폴리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매끈함이 있어요. 살짝 코팅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입으셨을 때 이 부담이 좀 없어요. 왜냐면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100% 면이면 오염 같은 걸 좀 예민하실 수 있거든요. 얘는 오염이 좀 덜 되는 원단이에요. 요게 디테일 볼까요? 요게 예쁘죠? 요 아, 뭐 다 잡아놨네. 다 잡아놨어요. 이래야지 밑에 예쁘게 떨어져요. 아, 요게 조금 잡히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셔링을 안 주면 이 밑에가 풍성하게 안 떨어지겠죠. 게더의 생명은 이 풍성함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얘를 너무 많이 줘도 배가 나와 보이니까 이 완급을 조절을 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치마는 어떤 상의를 입어도 상의가 살아 보이는. 하의의 기준은 상의를 돋보이게 해주는. 받쳐주는. 그리고 내 체형은 커버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네이비는 이렇게 민트랑 입어도 이쁘고 뭐랑 입어야 돼요? 저 같으면 줄무늬 니트, 줄무늬 티, 아니면 요거 뭐 여름에 입었던 귀여운 캐릭터 티, 아니면 저처럼 가디건, 아니면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프릴 블라우스나 리본 블라우스인 거 하나 딱 입으시고 그냥 단정하게 넣어 입으세요. 뭐랑 입어도 다 잘 어울리는구나. 맞아요. 뭐 다 이야기하고 있네. 맞아요. 오케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좀 컬러풀한 상의랑 입으셔도 예쁘고 맨투맨티 알록달록한 거 귀여운 거 요런 게더 스커트랑 한번 입어보세요. 느낌이 또 완전히 달라요. 뭐야,
사장님. 후드 원피스라고. 아니 잠깐만요. 저번에 했던 거잖아요. 아니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아, 이게 오리지널. 사장님, 그 원피스에 모자만 달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럼? 사장님이 갈아입으래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자기 집 와갖고 자기 집에도 가디건 있는데 남의 집 가디건 입고 왔다고 역정을 갈아입었어요. 차분해 보이네요. 아까 그거 기장이 짧아가지고 벨트가 막 보였잖아요. 그 김 PD가 이 흰 벨트 보니까 너무 싫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랩하지 마요. 저는 하지만 나가려고요. 여차하면 나갈 거예요. 쇼미더머니. 아 여기 있네. 요 언니 여기 있네. 서현진 닮은 언니. 마스크 못 벗어 이제 내가 서현진이라고 그래가지고.